안녕하세요. 오늘 충청도 홍성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특이한 아주 오래된 사가 빠진 시골집이 한채 발견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그냥 따뜻해요. 봄이니까 당연히 따뜻하죠. 요즘 봄이면 금방 또 여름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계절이 계절이 빨리 바뀌는 것 같아. 이런 집은 바로 양옥집이죠. 양옥집 보러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 틀어서 올라가면은 이 산, 야산 밑에 혼자 외로이 잠자고 있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근데 위치는 이제 숲이랑 산이랑 가까우면 장단점이 있어요. 여름엔 좀 시원한 곳도 있고, 그 대신에 좀 모기들이 좀 극성일 수는 있죠. 가까이 가서 한번 어떤 풍경이 있는지 봐야죠. 예, 봐, 이 집이요. 야, 이 집은 뭐 슬레이트 지붕인데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20평 정도 되는 집이라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초가집이었을 텐데 살면서 좀 약간 중축 비슷하게 하면서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이런 것도 리모델링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냥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바람 맞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이사를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집은 진짜 위, 산 밑에라서 집한채 이런 걸 철거하고 지으면 좋은데, 요즘에 아파트도 잘안 팔리는 시절인데 시골집을 누가 사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